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컨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주식, 투자, 금융, 경제 이런 거 싹 잊어버리시고요. 여러분들을 정말 좋은 예술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늘 가고 싶은 도시 얘기를 같이 해드릴까 합니다. 예술 도시를 만나다라는 걸작을 쓰신 한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전원경 교수님 모시죠.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원경입니다. 제가 소개를 잘 했나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뵙고 또 책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가 딱 좋아하는 그 주제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예. 그림을 잘은 못 그리지만 그림도 좋아하고 또 여행을 좋아하니까 근데 지금 너무 일들이 바쁘기도 하고 또 일상에 쫓기시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놓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술과 도시. 그렇죠. 예. 실상 또 이렇게 여행을 나가려고 해도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멀기도 하고 또 이 전쟁 때문에 그 비행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런던 같은 경우는 가는데 14시간, 14시간 3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막상 여행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곳이 유럽의 도시들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전원근 교수님과 도시 얘기와 함께 그 도시의 여러 어귀에 이렇게 우리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찾아보기 힘든 예술 그리고 예술가들의 얘기를 함께 해볼 텐데 그 첫 번째 도시는 영국의 런던입니다. 런던은 뭐 제가 런던에 상주하진 않았는데 런던 주변에서 살면서 자주 갔던 도시긴 한데 계속 변화하는 도시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런던은 굉장히 사람이 많고 굉장히 큰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런던의 인구가 거의 850만인데 물론 서울 사람들에게는 아니 그게 뭐 대단해 대수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모스크바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오 그런가요? 예. 그 비교를 하자면 파리의 인구가 230만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베를린의 인구가 300만이고 프랑크푸르트가 65만 정도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우리나라로 치면 별시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무슨 시라고 그러죠? 광역시도 잘 안 될 만한 도시네요. 뭐 서울의 한구 정도죠. 네. 그러니까 이 런던의 규모는 베를린, 파리, 프랑크푸르트를 다 합친 것보다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도시 자체도 사실 서울보다 훨씬 커요. 그 런던 광역시, 더 그레이터 런던으로 따지면 이 런던의 규모, 런던의 크기가 서울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단 런던은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또 이 런던의 신시가지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럽의 고풍스러운 도시와 너무나도 다른 이미지. 말하자면 거의 뉴욕 같은 아니면 우리 강남의 테헤란로 같은 그런 이미지가 쫙 펼쳐지거든요.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오랫동안 이 도시 미관을 위해서 그 건물의 고도를 제한해 왔어요. 예를 들면 로마는 성베드로 대성당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도시의 어떤 미관 또 도시의 전통 같은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런던도 물론 그런 규제가 있지만 이런 신시가지에 한해서는 높은 빌딩들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의 어떤 고풍스러운 그런 전통적인 도시의 이미지와 상당히 다른 곳이 런던이고 또 런던의 특징은 유럽의 그 어떤 도시보다 이 도심에 공원이 많아서 자연 녹지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드파크라던가 엄청 넓더군요. 뭐 리치몬드파크 또 뭐 리젠트파크 세인트 제임스파크 이런 공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잔디밭이 그렇게 넓으니까 가서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뭔가 가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상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런던의 공원들은 과거에는 왕실의 사냥터였다고 해요. 특히 하이드파크 같은 경우는
왕실 바로 앞에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명목상은 왕실의 부동산입니다. 물론 왕실이 팔지 못하겠죠. 예, 그렇지만 왕실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왕실 소유의 땅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넓은 이런 런던 도심의 공원들은 그냥 말 그대로 잔디밭, 말 그대로 숲과 잔디밭과 연못이 있는 자연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런던이라는 도시는 참 다종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럽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지하철이 생긴 도시인데 1863년에 처음 지하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1863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기관차가 증기기관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에 마차 때문에 길이 너무 많이 막혀서 네. 증기기관차를 땅 밑으로 지나가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에 런던의 인구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한 일화이죠. 예. 증기기관차가 땅 밑으로 다녔을 때 과연 괜찮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그냥 네. 런던의 워털루역에서 출발하는 증기기관차는 상상이 되죠. 그런데 네. 땅 밑으로 증기기관차가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아무튼 그때 자동차라는 게 없었다는 점이 저는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예, 마차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러니까 그 셜록 홈즈를 보면 셜록 홈즈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때 지상에는 차가 예, 없었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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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모든 것들이 런던의 어떤 오래된 면모들. 또 발전하는 런던 그리고 또 런던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나 그런 점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런던이 뭐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수도죠. 네. 영국의 수도가 된 지 굉장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유럽에서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수도라는 얘기는 약간 너무 동남쪽에 네, 치우쳐져 동남쪽. 있는 듯한 네, 네. 느낌? 네. 그런 느낌 좀 있었어요. 예. 그 지금 이렇게 그 런던 그레이트 브리튼 섬이거든요. 예. 이 영국 섬의 정식 명칭이 그레이트 브리튼이고 영국의 정식 명칭은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앤 노던 아일랜드예요. 그렇죠. 예. 연합 왕국인 거죠. 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 연합 왕국인데 그 중에서 오랫동안 런던은 잉글랜드의 수도였어요. 예. 예. 그런데 그걸 감안해도 사실 너무 남쪽이에요. 치우쳐지죠. 예.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울산 포항 그 정도 위치거든요. 수도라면은 왠지 한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남쪽에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로마군 때문입니다. 이 영국 섬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외국군의 침략을 단 두 번 받았는데 네. 첫 번째가 서기 43년에 로마군의 침공이고 예. 두 번째가 1066년에 정보광 윌리엄, 노르망디공 윌리엄의 영국 침략이에요. 이 두 번만 외국군이 본토에 상륙을 했어요. 그 후로는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본토에 상륙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군대가 해군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일단 바다를 잘 지키면 육군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영국의 왕자들이 해군이나 해병대에 입대하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아무튼 서기 43년에 로마군이 이 영국섬에 상륙을 했는데 템즈강을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네. 템즈강을 따라서 쭉 들어오다가 그때는 어떤 강이었겠네요, 그죠? 네, 네, 네. 템즈강에서 쭉 들어오다가 상당히 유속이 빠른 강이 템즈강인데 템즈강이 약간 유속이 느려지는 부분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오늘날의 타워 오브 런던, 런던 타워 근처인데 거기에 딱 상륙을 해보니까 거기가 좀 늪지였어요. 그래서 그 살고 있던 그때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켈트어로 그 땅을 린딘이라고 불렀답니다. 그게 켈트어로 늪지라는 뜻이래요. 아, 늪지라는 그때 당시 글자로 린든이었군요. 네. 네. 그리고 그 단어를 이제 로마인들은 라틴어로 론디니움이라고 예.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런던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이죠. 지금 1723년에 발행된 런던 지도 보고 계신데 이렇게 런던이 오른쪽으로 들어오면서 한 번 구부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이. 이 부분이 타워 오브 런던이 있고 네. 과거에 이제 로마군이 상륙한 지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런던이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거죠. 예. 런던 타워를 제가 가봤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작년에 가봤는데 네.
그 주변에 이렇게 산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 안쪽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 주인데 그게 연상이 되네요. 네. 예.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런던 타워에서 조금만 나가면 템즈강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런던 타워에서 한 발짝 나가서 템즈강 옆에 타워 브릿지를 타워 배경으로 다 있죠. 사진을 찍으시는 맞아요. 말이에요. 예. 그 지점이 로마군이 상륙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예. 우리 어렸을 때 런던 브릿지 폴링 다운 네, 그런 네, 노래 네. 많이 했던 네, 기억이 네, 난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왜 그 폴링 다운이라는 게 뭐 이렇게 무너진다, 떠내려간다, 뭐 그런 네. 뜻으로 불려진 것 같은데. 네, 네. 그게 그것도 무슨 히스토리가 있나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템즈강이 상당히 유속이 빠른 강이래요. 네. 그런데 그 런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아무튼 템즈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다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거의 1100년대, 1200년대, 1209년 그쯤에 최초의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리가 자꾸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런던 다리가 떠내려가는 걸 다시 짓고 했기 때문에 런던 브릿지 is falling down이라는 그 동요가 생긴 것이고 어찌 보면 그렇게 즐겁게 부를 만한 동요는 아니네요. 예, 어찌 보면 그 노래는 런던어들의 투쟁의 역사죠. 살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서 그 런던 사람들이 1863년에 대담하게 땅 밑으로 지나가는 기차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뭔가 이런 토목공학 기술이 발달한 것은 예. 과거에 그렇게 다리를 지으면서 예. 많은 실패의 경험이 축적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뭐 좀 해봐요. 최근에 런던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런던 브릿지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엄청 크잖아요. 네. 그 다리 위에 뭐 제가 듣기로는 거기 뭐 죄수들도 수용을 했다는 얘기들도 있고. 예, 그 타워 오브 런던은 이제 과거에는 성이고 요새인 동시에 감옥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헨리 8세 두 번째 왕비 앤 볼린이 거기서 처형당했거든요. 그 밑에 해자가 있는데 그 해자 밑으로 이 반역자의 입구라는 반역자의 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배를 타고 반역자가 들어왔대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 뭔가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지금 사실 그 타워 오브 런던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은 거기에 이제 영국 왕실의 보석들이 있잖아요. 네. 예, 과거에 빅토리아 여왕이 썼던 뭐 인도 황제관이라던가 이번에 또 찰스 3세 때문에 한번 나왔던 그런 뭐 영국의 뭐 그런 제국의회관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보러 가시는데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처형당하고 그리고 또 정보광 윌리엄이 만들 때는 그 런던을 방어하기 위한 요새로 만든 것, 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래된 런던의 역사를 한 몸에 가지고 있는 건물이 타워 오브 런던이고 그 앞에 이제 유명한 타워 브릿지가 있어서 타워 브릿지 예, 맞아요. 타워 브릿지는 이렇게 도개교잖아요. 그렇죠. 예,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도개교인데 그 올리고 내리는데 비용을 받지 않는답니다. 공짜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리로 큰 배를 갖고 가서 내가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이 배로 지나갈 수 없으니 도개교를 들어 올려달라라고 요청하면 들어 올려준다고 해요. 그 자기가 비용을 내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비용이 공짜랍니다. 공짜예요? 네. 그 타워 브릿지는 이제 빅토리아 시대 때 만들어진 다리인데 예. 말하자면 지하철과 함께 빅토리아 시대 당시 런던의 그런 건축 토목공학 상징하는. 기술을 상징하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템즈강이라는 게 참 런던이란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파리에 가면 세느강이 있잖아요. 근데 세느강보다는 템즈강이 훨씬 크고 한강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나는 강이었던 예, 템스강이 센강보다 확실히 넓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한강에 비하면 많이 좁습니다. 그런가요? 예,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많은 출퇴근 시간에 많은 런던어들이 이제 대중교통이 너무 비싸니까 예, 걸어서 건너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래된 도시들은 강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류의 이동 통로가 과거에는 이제 도로가 없을 당시에는 이제 물이 가장 좋은 통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런던도 템스강 때문에 생긴 도시이고 파리도 센강 때문에 생긴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센강하고 템스강은 좀 다른 게 템스강은 바다가 지척이죠. 네, 네, 네.
센 강은 바다가 한참 먼 것 같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가을 겨울이 되면 템스강에서 굉장히 물 안개가 많이 올라와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런던의 런던. 안개. 예, 예, 런던의 안개. 그게 또 안개가 끼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안개가 심하게 끼면 다 일찍 퇴근해요. 왜냐하면 안개가 낀 상태에서 어둠이 밀려오면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시 이럴 때 이제 퇴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 이 런던의 안개를 그린 화가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휘슬러라던가 네. 모네라던가 이런 식으로 외국인 화가들입니다. 이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생경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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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예. 런던의 안개가 이 화가들한테는 정말 신기했던 거예요. 예. 정작 런던어는 항상 안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안개가 신기하다는 생각조차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휘슬러는 미국 사람이고 모네는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그렇죠. 이 휘슬러가 런던의 안개를 그리기 전까지는 휘슬러가 안개를 그리기 전까지는 런던에는 안개가 없었다라고 오스카 와일드가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와, 멋있는 얘기네요. 네, 네. 그러니까 런던어들의 눈에 항상 비치지만 보이지 않았던 그 안개를 외국인 예술가들이 외국인 화가들이 포착해서 그림으로 네. 그려서 이렇게 그림으로 남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모네가 그린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본 런던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안개 뒤로 이제 빅벤이 거의 캠퍼스를 뜨를 듯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빅벤의 규모를 통해서 우리는 외국인인 모네가 느꼈던 어떤 런던의 장대한 규모 산업혁명이 완수되면서 점점 번영하고 있는 런던의 느낌이 어땠는가를 좀 간접적으로 짐작. 글쎄요, 저 웨스트민스터에서 본 런던이라는 모네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요, 파리에도 굉장히 고색창연하고 큰 건물들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노출담 사원이라든지 있었을 텐데 조금 대조적인 게 저 웨스트민스터의 빅벤이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 치면 그 뉴욕의 마천루 같은 그런 고층 빌딩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모네는 이제 외국인이니까 이 네. 그림을 그렸을 당시에 모네가 보불 전쟁의 징집을 피해서 런던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피난 생활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빅벤이 있는 건물은 국회의사당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국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네. 아, 우리가 런던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건물은 보통 국회의사당이 있는 이 빅벤 건물일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런던 하면 떠오르는 건물이 국회의사당이다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권력이 일찌감치 런던어 시민의 손에 갔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파리 하면 떠오르는 건물은 베르사유 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만큼 프랑스의 절대 권력의 힘이 대단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에펠탑이다라고 생각하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변화하는 와중에 파리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네. 느낌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하면 떠오르는 곳이 성베드로 대성당이다. 그렇죠. 그건 그만큼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황청, 카톨릭 세력의 네, 힘이 대단했다라는 의미겠죠. 좀 다른 말을 하자면 저 빅벤의 이름이 이번에 엘리자베스 타워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기념하는 이름이 된 그렇군요. 거죠. 네. 그 작년인가요? 제가 그 런던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고색창연했던 그 세월의 때 이걸 많이 벗겨냈더군요. 그래서 까무스름했던 그 빅벤의 모습에서 이렇게 깔끔해진 빅벤의 모습을 봤는데 저게 더 나은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빅벤이 거의 4년 가까이 그 대대적으로 보수 공세를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사이에 런던을 방문하신 분들은 이 런던의 상징 같은 빅벤 앞에서 사진을 찍지 못하셨는데 네. 가림막으로 가려져 네. 있으니까. 저는 작년에 했어요. 예, 그게 아마 2021년인가 22년에 이제 수리가 완공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빅벤이라는 원래 그 이름은 벤자민 홀이라는 이 국회의사당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의 별명에서 따온 거거든요. 아, 그래서 예. 빅벤이군요. 네, 네, 그 벤자민 홀이 덩치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답니다. 네. 그래서 빅벤인데 이번에 개보 공사를 하고 엘리자베스 2세 이름을 따서 네. 이름이 바뀐 것이죠. 벤자민들은 다 덩치가 큰가 봐요. 벤자민 프랭클린도 아, 그렇군요. 예. 그림에 보니까 덩치가 컸던 그런 거 기억이 나는데 런던 안개 낀 런던을 보면서 저는 왜
한 30년 전에 아버님, 형님이 입었던 런던 포그라는 외투가 생각이 날까요? 한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입었던 네, 저도 브랜드였는데. 네, 저도 기억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런던 사람들에게 템즈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통의 뭐 그런 그런 중심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또 그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산책로를 통해서 걷거나 뭐 조깅을 하거나 그런 운동하고 레크레이션 그렇죠.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최근에 또 런던 시청 노먼 포스터가 만든 런던 시청도 템스강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굉장히 시민들의 곁에 있는 그렇죠. 그런 중요한 공간이 아닌가라고 계속 생각됩니다. 계속 그 런던 템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고색창연한 유적지, 뭐 미술관, 박물관 다 있지만 또 새로운 건축물도 생기잖아요. 런던 아이라고 네네. 그것도 강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00년대에 만들어진 밀레니엄 브릿지도 네. 그 템스강에 만들어진 보행자 전용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런던의 중심에는 템스강이 있고 템스강을 중심으로 런던이 발전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영화 제목이 애수였나요? 그 2차 대전 배경으로 해서 네 맞습니다. 그 런던 예. 브릿지 그게 타워 예. 브릿지인가요? 워털루 브릿지. 워털루 브릿지인가 예, 예. 거기서 예. 만나고 헤어지는 예. 배우 이름은 잘 기억을 못 합니다만. 예, 비비안 리 아니었나? 비비안 리. 아니 예. 저도 사실 그 영화를 못 봤는데 예. 제가 옛날에 너무 그, 슬펐던. 예, 영국에서 유학할 때 저희 어머니가 오셨는데. 예. 저희 어머니가 런던에서 제일 어디를 가보고 싶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 워털루 브릿지를 가보시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애수라는 영화의 무대라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네. 그 다리를 가봤는데 그냥 평범한 다리여서 네. 저나 어머니는 약간 실망했던. 그 애수라는 영화를 저도 한 두어 번 봤습니다만은 그 밤 안개가 이렇게 껴있는 그 다리 위에서 이별을 구하는 그 장면 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랑 의장님과의 뭔가 연식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그 제가 그냥 영화 애호가라서 그래요. 그 템즈강을 쭉 따라가면은 또 교수님이 소개해 줄 만한 건물 또 예술의 채취가 남아 있는 것 중에 셰익스피어의 극장이 있더군요. 네, 셰익스피어 이야기를 사실 이 런던 이야기를 하고. 또 영국의 예술 이야기를 하려면 셰익스피어 이야기를 꼭 먼저 해야 돼요. 예.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 그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시기를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우선 헨리 8세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영화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를 그렇죠. 대부분 그 사람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예. 저도 그 천일의 앤은 굉장히 재밌게 봤고 예. 그 후에 또 여러 형태로 리바이벌된 이야기들을 다 봤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지금 그 보여드리는 헨리 8세라는 인물이 여섯 명의 왕비를 갈아치웠고 그중에 두 번째 왕비인 앤 볼린을 죽였다, 참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예. 헨리 8세는 여섯 번 결혼했는데 첫 번째 왕비는 아라곤의 캐서린 이 여자랑은 이혼했어요. 네. 두 번째 엠볼린과는 엠볼린을 처형하면서 끝났고 세 번째 제인 시모어는 아들을 낳다가 죽었고 네 번째 클레이브스 공국의 앤이랑은 이혼했고 다섯 번째 캐서린 하워드라는 여자는 역시 관통죄를 물어서 처형했고 여섯 번째 캐서린 파는 유행 헨리 8세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의 두 명의 앤과 두 명의 캐서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 결혼해서 두 번 이혼, 두 명 참수한 건데 지금 이 홀바인이 그린 이 헨리 8세 얼굴을 보면 딱 눈을 보시면 네. 알 수가 있죠. 굉장히 무서운 성격이라는 거죠. 눈이 부리부리하지 않습니까? 기골이 장대해 예, 보이네요. 예, 굉장히 기골이 장대합니다. 예. 예. 그리고 나중에는 그 통풍 때문에 한쪽 다리가 많이 부어서 예. 그 헨리 8세의 갑옷이 지금 런던 타워에 보관돼 있거든요. 예. 두 사람이 들어갈 만한 사이즈입니다. 부어서도 그렇고 네, 워낙에 네. 크고. 예. 예, 엄청나게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사실 영국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렇게 여섯 번이나 결혼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헨리 8세는 장미 전쟁이라고 해서 이렇게 영국의 왕위 계승 다툼 끝에 자기의 아버지가 헨리 7세가 왕이 됐고 그 왕위를 이어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꼭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첫 번째 결혼한 아라곤의 캐서린 이 인물은 스페인의 공주였거든요. 네. 그 사이에서 다섯 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딸 하나만 살아남고 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은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 이 아라곤의 캐서린의 시녀인 엠블린이라는 눈이 까만 영국 미녀에게 이제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를 이제 얻으려고 했는데 엠블린 딱 버텼어요. 내가 결혼하지 않고는 당신과 동침할 수 없다라고 버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헨리 8세가 아무리 왕이라도 네, 혼인 무효를 하게 해달라라고 예. 교황청에 요청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헨리 8세가 처음에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어요. 예. 자기의 형 아서라는 형이 있었고 형의 약혼녀가 아라곤의 캐서린이었는데 예. 형이 죽는 바람에 왕이 됐고 그리고 또 그 형의 약혼녀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 이 결혼이 정당하지 않으니 무효로 만들어 달라라고 예. 교황청에 요청을 했는데 교황청에게 거절당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스페인은 상당히 강국이었고 영국은 변방의 작은 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스페인 편을 들어준 거죠. 네. 이때 이제 헨리 8세는 초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불같은 성격, 정말로 무서운 게 없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영국 성공회를 만들고 스스로 교황을 파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의 수장이 되면서 이혼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아라곤의 캐서린이랑 이혼하고 앤과 결혼했는데 앤은 이렇게 결혼한 이상 꼭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딸만 낳고 엘리자베스란 딸만 낳고 아들은 사산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헨리는 앤 볼린에게 이제 흥미가 떨어진 거죠. 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 네. 같은. 그래서 3년 만에 그녀를 간통죄를 뒤집어 씌워서 런던 타워에 보내서 처형합니다. 세 번째로 제인 시모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다가 사망해요. 당시에는 이제 그런 산용열이나 그런 병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독일의 클레이브스 공국의 앤이라는 공주와 결혼했는데 그녀가 또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혼을 했고 다섯 번째로 캐서린 하워드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그 캐서린 하워드는 거의 50이 가까운 이 뚱뚱하고 무서운 왕과 살기에는 너무나도 어리고 연약한 17살의 처녀였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녀도 왕에게 적응하지 못했고 실제로 그녀가 뭐 그런 남자친구와 관계를 끊지 못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결혼 전에 남자친구를 계속 만난다라는 이유로 처형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서린 파와 결혼을 한 건데 이 여섯 명의 왕비를 어떻게 모두 외우느냐라고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외우나 하면 그 영국의 유명한 이튼 스쿨 있잖아요. 네. 예, 한 번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더 타임즈를 보는데 이튼 스쿨의 역사 입학 시험 문제로 역사 문제로 이 여섯 명 왕비를 주관식으로 쓰는 문제가 나왔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5학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 입학 시험을 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탁 이상하게 외워졌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섯 번 결혼을 했고. 한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에드워드 6세는 빨리 죽어버렸고 그 후로 아라곤의 캐서린 첫 왕비가 낳은 딸이 여왕이 돼서 메리 1세라는 네. 이름이었는데 그녀는 이제 아버지가 만든 성공회를 부정하고 다시 카톨릭으로 국가를 돌리면서 성공회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을 화형시켜서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라는 악명을 그렇군요. 얻었습니다. 예, 칵테일 이름. 예. 그리고 그녀가 또 38의 나이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서 예.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핏줄이 엘리자베스가 되니까 예, 그녀가 왕이 되어서 그녀가 부흥을 일으켰던 예, 예, 그녀가 이제 아버지가 여러 카톨릭 수도원과 카톨릭 교회를 다 그 무너뜨리면서 그 많은 재산을 카톨릭 교회의 재산을 뺏어다가 해군을 육성했거든요. 왜냐하면 헨리 8세는 그렇게 무서운 성격이지만 동시에 이 변방의 작은 국가, 교황청에게도 무시당하는 이 작은 국가가 성장하려면 해군을 키워야 된다라고 네.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키웠던 해군을 계속 엘리자베스 1세가 육성을 해서 네. 1588년에 영국 해군이 스페인 해군 무적함대라고 불렸던 아르마다를 이기게 돼요. 이렇게 해서 대서양의 제해권이 영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때까지 대서양의 제해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무적함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지금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초상은 사람같지 않게 그려졌죠. 약간 나비 같지 않습니까? 저렇게 아무리 그 끈을 동여매도 저렇게 얇은 허리가 가능한가요? 네. 일단은 저런 이 날개 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요. 팔을 그렸는데 네. 왜 그런가 하면
그녀는 당시에 자기를 요정의 여왕이라고 불러달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반인반신으로 결혼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초상이 그려졌을 때 나이가 거의 60이었어요. 그 당시에 60이면 지금의 거의 80 정도에 넘었겠죠. 해당하는 그런 노화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 여왕의 뒤편으로는 어두움과 번개가 막 물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왕의 앞쪽으로 밝은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여왕의 치세에서 어두움과 혼돈이 물러가고 태평성대가 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잠자리나 나비의 날개처럼 어깨와 팔을 그린 것은 그녀를 날개가 달린 요정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저 그림은 기레오츠 2세가 그린 건데 네. 당대의 여왕을 보면서 그린 건가요? 아니면 상상? 궁정화가니까 여왕을 봤을 겁니다. 그렇겠군요. 예, 그렇지만 실제 여왕의 모습과 똑같이 그리지 않았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당시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여왕을 직접 만날 수가 없죠. 그랬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왕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여왕의 초상이었을 겁니다. 다른 유럽의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였겠죠. 당시에는 뭐 TV, 신문, 사진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V를 틀어서 여왕 동정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궁정 화가들은 초상을 통해서 왕과 여왕의 모습을 가장 군주다운 모습 그리고 하늘이 내린 어떤 군주 이런 모습으로 이미지 메이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왕이나 여왕의 모습과 똑같이 그리지 않는 게 너무 당연했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지 않다고 그 누가 시비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헨리 8세 초상은 진짜 헨리 8세 같아요. 헨리 8세 초상 한번 볼까요? 예. 이 초상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왕의 뒤편으로 그림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뒤에 파란색을 칠했는데 이게 라피스 라줄리라고 해서 굉장히 준보석에 달한 그 해당하는 청금석이라는 귀한 광물을 갈아서 잿물과 함께 섞어서 꽉 짜서 만든 그런 물감이에요. 예. 이 물감이 청금석이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에서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파란 청금석으로 뒤편을 칠하고 네. 뒤에 전혀 그림자가 없고 왕이 굉장히 위풍당당하지 꽉 찬 느낌을 이것은 왕이 장군이다, 기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입고 있는 것도 갑옷인가요? 저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안에 더블릿이라는 의상을 입고 예. 그 위에다가 이렇게 외투를 걸친 것인데 지금 외투에 털이 달려 있잖아요. 예. 이게 아마 담비털이나 이런 네. 동물의 털이었을 텐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 그런 모피는 비싸죠. 예, 그러니까 부귀 영화의 상징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금으로 된 목걸이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1세 초상보다는 훨씬 더 실물 헨리 8세에 가깝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엘리자베스는 네. 자신의 아버지인 헨리 8세를 결코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3살 때의 기억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공주 직위도 사실 박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생화 체급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녔고 그리고 이복 언니인 메리 1세가 여왕이었을 당시에는 성공회 신자라는 이유로 런던 타워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메리 1세는 엘리자베스를 살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사람들이 지금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종교라는 것은 삶과 죽음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 같아서는 아니 그 왕이 카톨릭을 믿으라고 하면 카톨릭을 믿고 개신교를 믿으라고 하면 개신교를 믿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예를 들면 본인이 성공의 신자이고 메리 1세가 카톨릭으로 개종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기 위해서 갓난 아기를 안고 하영대에 올라가는 엄마도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삶보다는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목숨을 포기해도 종교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는데 엘리자베스 1세는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복 언니인 메리 1세의 발 밑에 엎드려서 내가 개종하겠으니 나의 타락한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메리일세는 개종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죽일 명분이 없죠. 예. 그래서 반역자로 들어갔던 타워 런던 타워에서 엘리자베스 1세는 걸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엘리자베스의 초상을 보면 지금 발밑에 세계 지도를 밟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것은 정말 세계를 지배하는 여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녀의 포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결국 자신의 목숨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는 생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대서양의 제해권을 잡으면서 그때까지 정말로 이 유럽의 주변 국가 잉글랜드라는 이름 자체가 앵글에 걸린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서리에 있는 땅이라는 네. 얘기죠. 이 정말 모서리에 있는 작은 나라였던 영국이 대서양의 제해권을 잡았고 그렇군요. 그래서 영국은 대영 제국으로 예. 가는 기틀을 닫게 돼서 영국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1세를 엘리자베스 대왕이라고 불러요. 엘리자베스 더 그레이트라고 부르는데 사실 굉장히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영국의 역사를 이렇게 쭉 회고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메리 1세 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와 더불어서 작년 이맘때 운명을 달리한 엘리자베스 2세에 이르기까지 걸출한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영국을 다스렸던 왕들 중에는 여왕이 이렇게 눈에 띄네요. 그 여왕도 엘리자베스 2세도 묘하게 제가 방문을 하는 날 죽었어요. 어휴, 그때 정말 그 BBC에서 네. 그 여왕 그 서거를 알리는 네. 특별 방송이 나오던 기억이 저도 네. 나는데 그때 예. 영국의 그 여러 언론에서 더 퀸 네. 이렇게 쓴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보통의 여왕이 아닌 근데 영국엔 왜 유독 프랑스의 여왕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독일에도 예. 여왕이 기억이 안 나고. 그렇죠. 그런데 예. 유독 영국에는 이렇게 우리 내리에 여왕이 이렇게 각인이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개개인이 워낙 뛰어났다라고 예.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정말 뛰어난 정치적인 감각을 가진 인물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정치가로 단련된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58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정도로 재위를 했고 그다음에 영국의 또 영광이 정말 세계 만방에 빛났던 때가 빅토리아 여왕 그렇죠. 시대잖아요. 빅토리아 여왕도 1837년에 재위해서 1901년에 사망했으니까 와. 굉장히 오래 재위하셨거든요. 그렇죠. 지금 엘리자베스 2세도 70년 네. 재위하셨으니까 세 명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가장 뛰어난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은 단연 엘리자베스 1세가 맞아요. 예. 직접 통치를 했으니까. 예.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과 엘리자베스 2세는 이미 의회가 권력을 가져간 후니까 입헌군주제 상황의 여왕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 같은 경우는 뭔가 영국의 규범을 잡고 예. 그 산업혁명으로 번영하고 있는 영국에서 영국인의 어떤 삶의 모습 도덕적이고 바람직한 영국인의 삶의 모습을 잘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이었던 엘버트 공이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엘버트 공이 살아있었던 20여 년은 사실상 영국의 군주는 엘버트 공이었다라고 말하는 네. 전문가들도 있는데 네. 아무튼 정말로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을 영국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전 영국의 신사들을 중세시대 기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세시대 기사는 다 영주 부인에 대해서 플라토닉 러브를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영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받는 여왕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영국이 정말 번영하기도 했었고요. 엘리자베스 2세는 굳이 말하면 엘리자베스 1세보다는 빅토리아 여왕에 더 가깝겠죠. 한마디로 영국인들이 그렇게 엘리자베스 2세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영국인 특유의 품위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똑바로 앉아있는 모습, 똑바로 서있는 모습, 손 흔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모두 정말로 규범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네. 점이 영국인들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사랑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고 비슷한 이유로 메건 마클을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메건 마클은 그런 엘리자베스 2세라던가 아니면은 그 케이트 미들턴이 보여주는 것처럼 꼿꼿하고 품위 있는 자세 그다음에 대중 앞에서 정말로 품위 있게 손을 우아하게 손을 흔드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간단한 일을 왜 못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가문에서 일단 나간 거죠. 네, 다시 네. 해리가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원래 해리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서 되게 인기가 예, 있었죠. 오히려 형인 윌리엄보다 인기가 더 많았었습니다. 네. 윌리엄은 사실 지나치게 고리타분한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마치 빅토리아 시대의 남자 같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영국 젊은이들에게 많이 들었었는데 예, 뭐 사람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기야. 또 퀸이 그 엘리자베스 2세가 그렇게 장수하고 제일 오래해서 찰스는 매우 힘들었답니다. 네, 좀 안 됐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 지금 이제 영국 역사 이제 말씀드리면 찰스라는 이름의 왕들이 또 나오는데 예. 또 아이러니하게도 찰스라는 왕들의 운명이 이렇게 평탄치 못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아, 그 전에 지금 빅토리아 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나타난 걸출한 인물 셰익스피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예, 아, 셰익스피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예. 이 셰익스피어 시대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 시대 영국이 크게 부흥하고 경제적 정치적인 기반을 닦았고 그때 활동했던 인물이 셰익스피어인데 이 셰익스피어를 통해서 영어라는 언어가 이제 제대로 된 언어로 본격적인 언어로 네. 대접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셰익스피어 초상을 보고 계신데 사실 이 초상이 셰익스피어라고 확답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셰익스피어는 평민이었고 네. 그 당시에 그냥 평범한 영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상도 셰익스피어의 얼굴일 가능성이 높으나 왜냐하면 셰익스피어가 1616년에 사망하고 1623년에 그의 동료들이 셰익스피어에 남아있는 희곡 37편을 모아서 퍼스트 폴리오라는 희곡집을 냈는데 네. 그 희곡집의 표지에 그려진 얼굴이 이 초상을 보고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상이 상당히 셰익스피어의 초상일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그러나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인 치고는 얼굴이 지나치게 둥글고 피부색이 어둡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얼굴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영국 사람 같지는 않는데요. 그렇죠. 네. 영국 사람들은 조금 얼굴이 길고 약간 창백한 낯빛이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상당히 살빛이 짙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얼굴은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희곡인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으로 출연했을 때의 분장이다. 네, 분장이다. 예. 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납득이 되죠. 아무튼 확실한 것은 글쎄요. 유태인 그러면 그럴싸한 것 네, 같아요. 네. 확실한 것은 모자를 쓰고 있지 않으니 평민의 조상이고 그리고 귀걸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 당시에도 귀걸이를 하는 남자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데요. 예, 귀걸이를 했다라는 것은 무언가 남다른 직업, 창조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인물이었다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배우였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라는 남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귀걸이를 하고 초상을 그리게 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극작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의 직업은 배우였습니다. 셰익스피어 당시에 이제 영국의 극단들은 다들 이제 모여서 한 주에 5편, 6편씩 새로운 연극을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늘 새로운 극본이 필요했고 그런 극단의 배우들 중에 글을 빨리 쓰는 친구가 대본을 써오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막 돌려서 보고 자기들끼리 연습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극작가나 연출가라는 직업은 아직 없었어요. 네. 그러나 사실상 셰익스피어는 그 자기가 있었던 글로브 극장에서 극작가 겸 연출가 역할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본을 써왔으니까 자기가 연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아마도 자기의 대본에서는 많이 출연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연출도 해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햄릿에서 부왕의 유령처럼 극에서 중요하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요즘도 유명한 감독들 중에 자신의 작품에 까메오로 살짝 출연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원조군요. 그렇죠. 말하자면 감독 겸 주연 뭐 이런 감독 겸 조연 이런 역할을 했을 거예요. 예. 그 스트리트 어폰 에이본에 이제 셰익스피어 생가를 가보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저 생가가 진짜로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집인가? 저기는 런던 중심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데인가요? 아, 그 당시에 걸어가면은 나흘이 걸렸고 말을 타고 가면 이틀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뭐 자동차가 없던 시기니까 그 정도는 사람들이 너끈히 걸어 다녔어요. 지금은 뭐 차나 기차를 타고 가면 얼마나 차로 가면 1시간 반? 1시간 반. 네, 네. 예.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광을 런던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 스트랫 어폰 에이본의 당일로 갔다 오시기도 하는데 자, 생가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집이 너무 큰데요. 그렇죠. 평민치고는. 예. 그리고 2층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우리 저희 어릴 때만 해도 2층 집에 살았다. 그러면 부자잖아요. 굉장히 부자죠. 예, 예. 그런데 1564년에 이렇게 2층 집이 있었다. 부자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네요. 예. 셰익스피어의 아버지인 존 셰익스피어는 무슨 일을 했냐면 가죽 장갑이나 가죽 장화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상당히 돈을 벌어서 한때 스트릿 어폰 에이본의 시장을 네. 그 맡기도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장남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 일을 받아야 했는데 당연히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야 했는데 셰익스피어는 그 일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가죽 장갑 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해서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벗겨서 뻣뻣한 가죽을 그 사람의 대소변이 들어있는 통에 여러 번 넣고 주물주물하면서 그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네. 했는데 셰익스피어는 그 일을 굉장히 싫어했다. 누군들 좋아했겠어요. 예, 예, 그 심정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동네의 이 그래머스쿨을 졸업하고 네. 아마도 떠도는 극단을 따라서 고향을 떠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으로 갔겠죠. 부귀는 포기했군요. 경제적 안정 이런 거. 그렇죠. 뭔가 모험을 찾아간 거죠. 처음에는 시를 썼지만 시를 써서는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채고 이제 그 극단에 들어가는 걸로 방향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중에 사람을 죽이는 장면들이 실감나게 그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에 집에서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그 장면을 많이 봤기 때문이랍니다. 예. 그러면 상당히 납득이 가죠. 예.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처음 등장한 영어 단어가 800개 정도 된대요. 아,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 단어네요? 예. 그걸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그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구어로만 사용되던 단어를 처음으로 셰익스피어가 적었을 예. 수도 있죠. 아무튼 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통해서 영어의 가능성이 크게 확장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의 전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존재다. 예를 들면 오텔로, 맥베스 예. 이런 인물들은 처음에는 분명히 고결한 그런 정신을 그렇죠. 가진 장군들이었지만 악마와 같은 운명의 유혹에 의해서 결국은 왕을 죽이거나 아내를 죽이는 악당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리고 아무리 고결한 인간이라고 해도 운명의 힘을 이기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 작가가 셰익스피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그 내용이 어렵잖아요. 예, 쉽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햄릿을 계속 희곡 그대로 공연을 하려고 하면 휴식 시간 없이 4시간을 해야 한다고요. 네. 상당히 긴 분량인데 놀랍게도 셰익스피어의 모든 희곡들은 실제로 그 극장에서 공연되었던 내용들입니다. 당시에 연극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런던 엘리자베스 1세 그리고 제임스 1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오락거리가 하나는 곰골리기가 있었고 곰을 우리에 묶어놓고 사냥개를 풀어서 그 곰을 죽일 때까지 괴롭히는 겁니다. 곰 괴롭히기? 네. 곰 괴롭히기.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 곰골리기를 좋아했대요. 예. 하나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런던어들은 데이트를 할 때 당시에 자기야 우리 곰골리기 보러 갈래? 햄릿 보러 갈래?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면 당시 16세기, 17세기 초반 그 영국 일반적인 영국인들의 지성과 교양이 지금 현대인들에 비해서 그러네요. 못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햄릿과 곰 괴롭히기 중에 선택을 해야 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는 대학도 나오지 못했어. 그러니까 사실 그는 가짜야. 뭐 당대의 대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 이름을 가짜로 만들어서 셰익스피어의 힘을 썼을 필명이었을 것이다. 예, 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셰익스피어는 고향에서 그래머스쿨 그러니까 중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중등학교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익혔다고 해요. 그 당시 그런 중등학교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운 졸업생의 수준이 오늘날 옥스퍼드 대학교 고전학과 졸업생의 라틴어 수준보다 높으면 높지 낮지 않았다고 해요. 그 지금도 주요한 도시의 그래머스쿨은 굉장히 좋은 명문 중등 교육기관 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죠. 네네네. 아 셰익스피어 참 셰익스피어의 햄릿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걸출한 연기자분들 예를 들면 이순재 선생님이라든지 뭐 전무성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학창 시절 혹은 젊은 시절에 셰익스피어의 햄릿 등 그 희곡을 무대에 올리면서 연기자로 데뷔를 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곁에 사랑받는 연기자가 됐으니까 사실은 다 큰 범주에서 셰익스피어 학파라고 해도 되겠군요. 그렇죠. 그 당대 사람들의 궁금했던 바를 사실 셰익스피어 희곡이 잘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셰익스피어가 쓴 37편 또는 8편의 희곡 중에 당대의 런던을 무대로 한 작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1세가 후사 없이 늙어갔잖아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2세를 생산할 가능성이 없는데 왕은 늙어가니까 당시의 영국인들은 이 여왕은 언젠가 돌아가실 텐데 그러면 그 후에 후사가 누가 될까를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왕은 여왕의 후사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반역죄를 물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모두들 궁금해하지만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부분을 이런 연극들이 이야기해줬어요. 셰익스피어의 많은 희곡들이 후계자 문제와 갈등 구도를 담고 있습니다. 햄릿, 맥베스, 리어왕 모두 왕의 후계자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담고 그러네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런던어들이 궁금해하던 부분을 지금도 영화는 사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사적인 있잖아요. 부분이 있어야 예, 돼요. 예, 예, 예. 네. 그런 기능을 이미 16세기, 17세기의 셰익스피어 희곡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 도시와 예술가를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파리 그러면 글쎄요. 다들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마네, 모네, 뭐 피카소 이렇게 연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음악의 도시 비엔나 하면 모차르트, 베토벤, 또 화가로서 클림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엔나를 기억하게 하는데 네, 네. 런던 하면 이제 셰익스피어잖아요. 네. 셰익스피어밖에 없어요. 런던 시내에서 셰익스피어의 네.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건물 뭐 이런 데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밀레니엄 브릿지를 건너가면 예. 예, 이 밀레니엄 브릿지가 우리 해리포터에도 나왔던 그 유명한 저 그 밀레니엄 건너편에 보니까 폴 대성당이군요. 네. 세인트 폴 성당이 있고 예. 저 세인트 폴 대성당을 이렇게 등지고서 바라보면 예. 왼편에는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이 있고 예. 오른편에는 테이트 모던이 있습니다. 테이트 모던. 예, 그래서 이 예. 포인트가 런던 관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네요. 포인트죠. 예. 예. 세인트 폴 대성당을 구경하고 걸어서 밀레니엄 브릿지를 넘어와서 왼쪽에 글로브 극장을 한번 보고 사실 이 글로브 극장은 가이드 투어만 되기 때문에 좀 그 들어가기는 약간 좀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저도 수도 안 가본 있어요. 것 예. 같아요. 안에서 사실 영국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공연되는 작품의 3분의 2 정도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공연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을 한번 옆에서 보고 테이트 모던으로 들어가시는 게 일반적인 루트겠죠. 이 글로브 극장은 셰익스피어 활동했던 극장은 아니고 네. 그 셰익스피어 당시의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그 글로브 극장에 가까운 모습으로 지은 복원한 것이죠. 셰익스피어 당시에 이제 그 셰익스피어와 동료들이 이 템스 강변에 글로브 극장을 지은 건 사실입니다. 이 극장을 강변에 지은 이유도 이 극장의 건축 자재인 통나무를 실어 오려면 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었고 노천 극장이라서 그렇군요. 예, 비가 자주 오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후 2시에 그래서 그게 시작됩니다. 네. 네. 서울도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잖아요. 네. 런던도 보니까 그 아까 그림에 나오는 밀레니엄 브릿지 저쪽 그러니까 세인트 폴 성당에 있는 쪽이 어떻게 보면 구도심
네네. 올드타운이라고 할 수 있고 이쪽은 글쎄요. 뭐 최근 들어서도 보면 큰 건물이나 또 호텔 이런 것들은 이쪽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글로브 극장도 강 이쪽에 있군요. 그렇죠. 강남에 있어요. 그 런던어들은 서울을 강북 강남으로 이야기하는데 런던 사람들은 서쪽 동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웨스트엔드, 이스트엔드가 그렇죠. 크게 이제 구분하는 네. 잘 사는 동네는 웨스트엔드. 약간 여러모로 뭐 과거부터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서민들. 문제가 많았던 시장도 때는 있고 뭐. 예, 이스트엔드. 네. 그래서 런던은 늘 이 이스트엔드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림들 보니까 런던은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낮이 짧아지고 네. 또 비가 오기 시작하고 날씨가 저 전형적인 영국 런던의 날씨가 돼가고 있는 계절이네요 지금. 네, 그렇죠? 이제 뭐 안개도 많이 낄 테고 이제 으슬으슬 추워지면서 네. 좀 어찌 보면 런던다운 날씨가 다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셰익스피어 얘기까지 했습니다만은 그 아까 저로서는 좀 뭐랄까 좀 충격적인 말씀하셨는데 런던 셰익스피어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 고색창연한 도시에 예술가가 그렇게 드문가요? 예, 드물어요. 예, 그거를 저도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는 예를 들면 스웨덴 이런 데서 예술가가 많이 태어나지 않았다. 뭐 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데서 예술가가 많이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네. 런던, 그러니까 영국의 인구는 6천만이 넘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의 인구와 비슷하고 독일이 8천만 정도니까 그 유럽의 3대 강국은 예나 지금이나 독일, 프랑스, 영국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프랑스가 배출한 많은 화가들 또 독일이 배출한 많은 음악가들에 비하면 영국에는 음악가도 없고 화가도 없고 별로 없습니다. 글 쓰는 이들이 좀 있긴 했네요.